어떻게 해야 돼? 오 마이 갓. 소름. 한다! 아, 소름. 시원하다! 파이널 라운드의 파이널 무대. 서도 밴드의 아주 웅장한 무대 잘 봤습니다. 저한테 극상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그런 곡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서도 밴드 너무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대중성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팀이었고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참. 방금 UN이나 어디서 어떤 그런 지구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못한, 못해낸 네. 뭔가 지금 지구를 살렸어 방금. 그 거기서도 해내지 못해. 예, 그러니까 뭐 그러셨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뭐 뭐라 그러죠? 그 가사 뭐 별거 있어요? 바다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사 좋아요. 근데 그 음에, 그 가사에, 그 퍼포먼스에, 그 작곡에, 그 편곡에, 그 도약에 지구 한번 살린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제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장 극찬인 것 같아요. 박할리 씨가 했던 심사평 중에. 예. 자, 그러면 서도 밴드의 심사위원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 라운드 무대가 점수가 다들 높았어요. 특히 억스와 김준수 씨는 782점으로 현재 최고치를, 최고점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서도 밴드는 과연 이 순위를 갈아치울지 최종 점수 공개합니다. 자, 전체 최종 점수의 40%가 반영되는 심사위원 최종 점수 800점 중에 서도 밴드는 몇 점을 받게 될까요? 와우, 너무 기대된다. 어떡해. 800점 만점에 와! 800점 만점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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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점! 6점 모자랐습니다. 만점에 6점. 무려 100점 만점을 주신 분이 세 분입니다. 이적 씨 빼곤 다 99점이고요. 아, 진짜? 이적 씨가 최저점인데 98점이었습니다. 이적 씨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네. 제 개인 기준으로는 최고 점수예요. 지금 식은땀인가요? 왜 이렇게 12월 말인데 덥죠?